어느 쪽도 우리는 좌우손을 중심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을 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요, 인신 즉 목금 즉 양목과 양의 금, 인신 즉 금목의 상쟁, 상전 또는 서로 금목이 서로 부딪히다 싸우더라, 이렇죠? 그러니까 요 인과 신이 부딪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묘와 유가 다시 인신충으로, 그 다음에 금목의 상쟁으로 부딪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가 부딪히고 묘유가 부딪히죠? 아, 그렇습니다. 다시 묘유가 부딪히고 진술도 보니까 부딪히죠, 이렇게, 그렇죠? 진술도 부딪히고 충미도 또 이렇게 부딪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보니까 12개가 두 개씩 서로 짝지어 부딪히는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딱 배우셨어요.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 충미충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은 현재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 충미충이 지금 뭐 사실 어렵진 않아요, 외우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감명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감명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차츰 배우기로 하고, 지지의 충은 최소한도 이렇게 6개가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은 7번째 칠충으로다가 우리가 전부 다 해서 토 빼고선 갑경이라든가 을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병입이라든가 정계,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충으로 나눠주시지, 지지도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지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지지는 진술 충미 토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부딪히더라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지충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는 이래요. 사실은 인신사의 충이라고 우리가 쉽게는 얘기하지만, 반드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인목이 오면은, 아니 아예 이러지 말고 여기 이런 충이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인신충이 있다고요. 어떻게 감명하실까요, 우리가? 충이 있으면은 그냥 충이 있으니까 그냥 나빠 이렇게 얘기할 거냐? 충은 무슨 뭐예요? 충은 좀 전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다음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사주팔자는 어떻든가 이렇게 여덟 글자가 이 자체가 지금 나의 생년월일시가 좋고 나쁨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하시면 그 자체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풀면 안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명이잖아. 명. 나한테 주어진, 그래서 우리 이것을 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체 명이 언제 흔들릴 것인가?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행운이라는 얘기예요. 행운은 보니까 대운, 연운, 월운, 이런 지금 당장의 시운까지 들어오더라. 이랬을 때 어떤 운이, 예를 들어서 인목이 들어왔다라고 보시자고요. 지금요. 인목이 들어왔다 보시자고요. 인목이 들어오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생하더라. 이건 보니까 나를 극하더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 인신의 관계에서 인의 행운이 들어오면은 요 크기, 세력이 누가 더 큰가요? 금하고 목하고. 목이 크지요. 예, 목이 크잖아요. 일단 목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세력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몰아내는 녀석, 즉 인신의 충으로 들어와요. 몰아내는 녀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몰아낼 때 작은 녀석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양상들. 다시 얘기해서 토생금이죠. 그렇죠? 내가 생하는 영역에서의 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랬을 때 반드시 득실이 두 개가 들어와요. 득실이 뭐냐, 이 인신의 충에서 득실이 만약에 들어와서 신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식상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을 놓고 내가 경찰이다, 사법고시다 이렇게 해갖고 시험을 본다라든가, 또는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득이 있다고 한다면,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들어와서 신을 빼는다고 한다면 남녀명을 떠나가지고 건강을 잃게 돼요. 식신은 나한테, 식상은 나한테 건강이에요. 나의 일이거든요. 나의 일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왕신발이니 쇠자발이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유배건 선생의 얘기들.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들은
차 좀 배우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체를 놓고선 인신의 충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현재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질 거냐 하는 것은 거꾸로 해서 인이 아니라 신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내년에 병신이 들어올 수도